제10대 회장 이사장 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나중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양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제10대 회장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연합회 회장님, 이사장님 또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면서 정말 교계의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아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더 교회 나가고 싶다 더 교역 활동하고 싶다 교계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뉴욕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담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장로 연합회의 신년 예배와 신구 회장 이취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제 제10대 회장 송윤석 장로님과 이사장 백다령 장로님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인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놓은 열매가 없다는 걸 볼 때 저는 죄인이 아닌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빕니다. 제가 회장에 취임함으로써 제 마음에 어떤 결심한 것을 좀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취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회장하기 전에 하나의 장로로서 우선 겸손한 마음으로 뉴욕 교계에 협조하며 또한 장로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예, 모세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경문을 넓게 하고 옷에 꽃술을 길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양키를 좋아하는 그러한 장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데서 모든 장로님들을 섬기고 교회업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장로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힘을 다하여 열심히 제 임기 동안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또 목사님, 또 친지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장로연합회 앞에 때때로 높은 산도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또한 깊은 골짜기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듯이 또 믿는 자가 그러했듯이 늘 하나님께서 옆에서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요 깊은 골짜기는 반드시 평지가 되리라는 그런 믿음 하나 갖고 장로연합회를 제 임기 동안 섬겨 나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또 힘들 때마다 여러분 뒤에서 힘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또 힘차게 응원해 주실 때 대뉴욕 장로연합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리라 굳게 믿으며 여러분의 힘찬 박수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취임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전에 됐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연합회 회장단이 하는 일을 열심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1년 동안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옛말에 마을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젊은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지혜와 또 신앙의 경륜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헤리티지와 리거시를 가지고 또 우리 교계와 또 이민사회를 또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참 소리 없이 말 없이 어디서나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연합 장로회에서도 회장이 되셔서 더 큰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이 뉴욕 땅에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다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회장님과 이사장님 연합 장로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하며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교민사회를 사실 참 장로님들만큼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기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든든해야 된다.